제가 네. 소띠입니다. 아, 네. 2021년도 네. 소띠분들은 운세가 네. 조금 어떨까요? 정신연세의 소띠들은 한 것만 본대요. 한 우물만 파는 성격이래요. 한 우물만 팔다 보니까 남들이 조금 늦는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뒤늦게 내일 하더라도 나는 오늘 이거 다 마무리를 해야지만 자는 성격이라 그러시네요. 내가 힘들거나 뭐 하는 거는 남한테 잘 얘기를 안 한대요. 그만큼 묵직하고 속이 깊다 그러세요. 지금부터 뭔가 시작하는 게 이 25살이잖아요. 네. 그때부터 잘해야지만 앞으로 26, 27 본인이 원하는 거 어느 정도 궤도에서는 내가 크게 야,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했어 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시네요. 아 지금 이분들 또한 지금 하는 거를 꾸준히 네. 했을 때는 네. 그래도 20대 후반에 빛을 네. 조금 볼 수 있는 남들보다는 어느 궤도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36분들 내년 37이 네 37 을출생의 소띠들은 내년에 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인해서 좀 직선적인 사람들이 좀 많아요.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인간의 관제라든지 구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내년에 너무 수가 나쁘다 보니까 내년에 대흉년에다가 나가는 삼재에다가 소가 소해년까지 맞이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치는 게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제 30대 어느 정도 중후반이 넘어들면서 본인들이 자신감도 넘쳤고 해왔던 것도 많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좀 잘못한 거나 있으면 좀 미리미리 지금 뭐 때문에 내가 붕괴되는지를 한번 대설파했으면 좋겠고 내년에 소띠들은 어떻게 보면 관제 그리고 상복 입을 운이 좀 많다 그러세요. 누구를 잃어야 되는 운도 있기 때문에 단돌이가 많이 필요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경고가 아닌 위험일 수가 되게 많은 37살이거든요. 네. 왜?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중간한 게 알 나이예요. 지금 이 나이가.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,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잘하는 베테랑도 아니고 중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 잘난 맛에 모 아니면 도우다 보니까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아예 나 이 정도면 할 수 있어. 그렇지만 아직은 미성숙 단계라 그러세요. 아 알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48이 되시죠. 네. 네 49의 계축년생 소띠분들은 그동안에 참 고생이 많았다 그래요. 남들보다 2배, 3배 노력도 많이 하고 아침만 눈 뜨면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지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많이 힘들었던 거 이제는 내 곳간에 하나하나 채워줄 수 있는 수라 그러세요. 그동안에 여기까지 고생했던 것들이 네네. 노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문서원이라든지 직장에서 승진이라든지 본인이 여지껏 공부하고 힘들었던 것들 이제는 조금 남들한테 이제 인정받을 때라 그러세요. 아 인정을 받는다. 네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. 이제 예순이죠. 예순 하나. 신축년생의 소띠 61은 사람을 잘 못 낳고 융통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 형국이라 그래요. 외로워요. 그럼 이분들은 좀 어떻게 2021년? 신축년생? 네. 외롭고 융통성이 없으면 당연히 그리고 일단은 마음의 문은 안 열기 때문에 누가 다가와고 누가 뭔가를 하자 그래도 아니 싫어 내가 왜 니네들 어떻게 믿어 난 이제 그만 믿을란다 이제 어떻게 보면 홀로서기를 좀 많이 하신다 그러세요. 그러면 마음을 좀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이분들은 2021년도 그래도 무난하게 너무 사람이 고지식해요. 이 사람들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. 내가 싫으면 싫고 콩이면 콩이고 팥이면 팥이지 난 싫어. 니들이 무슨 말 하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.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 붙어있질 않아요. 아 이제는 사람을 네. 붙어있게 할 수도 없는 네 본인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사신다 그래요. 누구도 믿지도 않고 앞만 보신다 그러세요. 그러면 제가 들었을 때는 2021년도에 네. 61 되시는 분들은 운세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네, 한갑도 운이 별로 안 좋지만 본인 성격들이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다니는 힘이 아니라 쳐내는 형국이에요. 네, 아닌 것들은 다 정리를 해야 돼요. 이 사람은 내년에 뭔가를 다 정리를 하고 좀 인간들도 좀 단돌이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